안녕하세요. 2020년 4월 23일 밤 11시 24분입니다. 오늘도 봄 날씨 속에서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?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계좌는 24만 원, 두 번째 계좌는 19만 원의 수익을 좀 냈어요. 그래서 뭐 동양 요걸 봐야 되나? 동양은 이렇게 그냥 약 손절을 하고 메디아나로 좀 갈아타서 장중에 한 7, 8% 수익이 났었는데 또 매도를 안 하고 좀 이렇게 버텨봤습니다. 그러니까 요 동양이랑 차바이오텍을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그래도 계속 주의 깊게 볼 텐데. 그리고 요거 메디안을 한 매수해봤고, 나무기술도 계속 한 500주 정도 좀 일단 분할 매수를 한번 매수를 해놨습니다. DRGM은 여기 당일 실현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매수를 좀 했어요. 그다음에 CJ시푸드를 다시 이제는 좀 공략을 해서 좀 일단 수익권에 들어섰고. KG 이니시스랑 이것도 좀 매매를 했습니다. 내일엔 좀 바이넥스를 좀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DRGM 또 다른 계좌에다가 더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게 어제 거잖아요. 어제 거. 그래서 대출 한 30만 원 갚았어요. 갚고 100만 원을 좀 다시 좀 현금을 입금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는 1425만 원이지만 여기다 정리는 100만 원을 뺐어요. 어차피 100만 원 다시 인출할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걸 그냥 130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43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지금 거의 한달 동안에 530만 원 정도를 복구해서 이제 한 2300만 원 정도를 더 복구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평가 손실은 조금 늘어났는데 어쨌든 계좌는 한 15만 원 늘어났어요. 그래서 지금 복리 한 1320만 원이니까 그냥 복리 6일째 성공했다라고 일단 적어는 놨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에 나무 기술을 요걸로 한번 볼까요? 나무 기술 이걸 그 매매 내역을 볼수 있더라고요. 이제 장이 딱 출발을 해가지고 장이 딱 출발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매수를 했어요. 근데 쑥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100만 원을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. 근데 계속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제가 왜 매수를 했냐면은 DRGM이랑 차트가 거의 동일해서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. 제가 바라는 차트는 뭐였어요? 이 핑크색 선을 뚫고 이번 주가 이제 내일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눌림목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, 여기. 이 십자형 주봉 캔들이 눌림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, 내일도 뭐 왔다 갔다 하겠죠. 근데 좀, 뭐 올라가면야 뭐, 매도를 하면 되겠지만, 멀리 좀 보면, 일단,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서, 뭐 5천, 한 6천 원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일단 한 물려봤습니다. 한 5,5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다음 주쯤에 그래서 물려봤고 그다음에 나무기술의 수급을 봐도 그냥 여기서 죽을 것 같진 않아서 일단은 한 500주가량 매수를 했고 혹시 뭐 DRGM이 내일장이 좀 수익이 나서 되면 또 여기다 좀
물량을 한번 실어볼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 쌍바닥에 신호를 좀 줬기 때문에 요 모양 한번 기억해 보세요. DR잼을 보면 DR잼도 좀 비슷하죠. 이렇게 쌍바닥을 친 거. 그래서 DR잼은 일단은 매도를 한번 해봤는데 또 재매수를 해서 한 16,000원까지만 가도 또 좋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DR잼이랑 나무 기술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,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, 이렇게? 여기서 참, 정말 맥점에 딱 매수를 한것 같아요. 그래서 뻥 뚫어지는데, 이게 뭐 팔았다가 아닌 것 같아요. 안 팔았어요. 왜안 팔았냐면, 이 월봉을 봤더니 이 저번 달이 최대 거래인데 여기에 고가가 18,050원이에요. 18,050원. 근데 내일 만약에 뭐 내일이 됐든 뭐 다음 주가 됐든 여기 한 22,000원은 찍어야 그래도 첫 번째 파동이 좀 마무리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, 내일이 금요일이다라는 거에 좀 주안점을 뒀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매물대를, 요 고가가 16,150원인데, 그걸 뚫었어요.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한 번은 더한 파동이 남지 않았을까? 뭐 21,000원, 2,000원까지. 그래서 좀 물량을 좀 많이 실어봤습니다. 200 거의 50만 원 가량을 한번 실어봤고, 다행히 이 A프로젠 KIC가 거의 무슨 뭐 마이너스 한 10%까지 갔다가 잘 이렇게 좀 줄어졌어요. 그래서 요 KIC만 좀한 파동만 좀 진짜 나오면은 좀 계좌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PNT는 장중에 PNT는 PNT는 여기서 봐야 되는군요. 이렇게 보면은 장중에 계속 이렇게 몇 주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해봤어요. 뭐, 5만원, 뭐, 2만원, 이런 식으로 한번 매수를 해놨어요. 그래서, 요번 달, 이 이제 거래일이 4거래일 정도 남았는데, 지금, 이 PNT의 요 거래량을 제외하고, 최대 거래가 여기거든요. 그거의 종가가 9,000원이에요. 지금 9,000원을 뚫었기 때문에, 요번 달 5개월 선 돌파해 놓고, 다음 달이 뭔가 시세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, 조금 계속, 여기, 지금 4.25인데, 이게 아마 제가 한 80만원부터 계속 모았어요. 80만원 하고 또 어떨 때한 10만원 매수하고, 15만원 매수하고 해가지고, 좀 계속, 3, 4%대로 일단 해놓았습니다. 그래서 PNT도 조금 뭐 그렇게 크게 차트가 망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고, 그 다음에 저의 히어로인 CJ시푸드는 늘 말씀드렸지만, 이 차트가 일단 저번에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,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차트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에, 이건 다음 달이 맥점인 것 같아요. 이번 달에 운 좋게 한 5,000원만 뚫어 놓으면, 만원 이상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, 오늘장에 한번 매수를 하고, 일단은 수익 중입니다. 한 150만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,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네, 마지막으로, 바이넥스랑 테라젠 이텍스를 보면, 바이넥스를 좀 보면 계속 주봉을, 뭔가 중간에 좀 시세를 주겠다 싶었는데,
안 주더라고요. 제가 2주나 3주 있다가 4주째 폭발하는 건 봤어도, 이렇게 4주 동안 이렇게 지치게 하는 거는 많이 못 봤는데, 만약에 진짜 이게 뭐 밑으로 이렇게 하락이 오면 뭐 손절하고 해야겠지만, 만약에 혹시나 이게 이제 위로 방향을 튼다, 그러면은 지금 옆으로 4주를 흘렀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에너지 응축이거든요. 그러니까 한 12,000원 정도 만약 이렇게 올라간다, 그러면 좀 홀딩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냥 뭐5% 10% 먹고 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17,000원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다. 이렇게 오래 견딘 만큼 좀 수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테라젠 이텍스를 매도를 잘 하고 나왔어요. 물론 뭐 최고가에 매도를 하진 못했지만, 예. 네.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. 그래도 나름 장중 최고가 같아요. 얼마에 팔았지? 한 13,000원, 뭐 12,000원 이렇게 팔았잖아요. 근데 고가가 13,400원까지 갔었으니까 또 나름 고가에 팔긴 팔았는데, 근데 이게 그냥 끝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. 테라젠 이텍스가 지금 제가 월봉에 지금 좀 저항대가 보여서 일단 매도는 하고 나왔지만, 계속 좀 1순위로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내일장에는 여기 DR텍이랑 뭐 우리손 FNG가 좀 여력이 되면 좀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, 명문제약도 이제 슬슬 다시 재매수 자리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서린바이오도, 그래서 일단 여기 한 6종목을 잘볼 거고, 뭐이 밑에 종목도 좀 움직인다 싶으면은 또 매수해서 또 수익을 내면 될것 같습니다.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, 이 차바이오텍이 어딨지? 여기 차바이오텍도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, 뭐 그냥 끝날 종목은 아니에요. 이 차바이오텍이랑 CMG제약은 계속 같이 봐줘야겠죠. 뭐 어느 때고 만약 뭐 18,000원이 넘어가면 그때 뭐 따라 붙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, 일단 좀 느리게 움직이는 차바이오텍이랑 동양을 매도하고, 요 메디아나랑 나무기술 한번, 그다음에 DR잼도 더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. 일장에도 좀 너무, 이것도 많이 올랐네. 너무 급하게 막 매수매도 하지 마시고, 자기 원칙에 맞게 뭐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그 김정호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? 특이 사항이 없다고 그러네. 한분좀 TV에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어쨌든 그래서 내일장에 좀그 김정은 그건 없었으면 좋겠네요. 그 뉴스로 인한 하락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오늘장에 좀 현금을 많이 마련하려고 했는데, 좀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일단은 한번 물려봤습니다.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